여자분에서 와우. 안녕하세요. 엠제이입니다. 오스틴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차입니다. 루아입니다. 저는 이렇게 처음 아니에요? 네, 맞아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센스센터가 뭔지 알아요? 아, 네, 알죠. 알아요. 텅 전환 하신 분. 텅 전환 수술을 하는 사람. 텅밀이 말하면 자신의 육체적 텅과 육체성이 반대라고 생각하는 센스입니다. 아, 하지 않아도? 수술하지 않아도? 주변에서. 한국에서 나 진짜 단 한 번도 못 본 것 같아. 못 알아챈 건지 아니면 내가 못 본 건지. 오늘은 센스센터로 살다가 정신적 성에 맞춰서 수술을 한 사람들에 대한 틱톡을 볼 거야. 어? 틱톡이 있어? 틱톡에는 다 있어. 진짜 안 하는 게 없네. 아, 점점, 사진을 찍어놨구나. 아, 사진으로 이렇게 점점 변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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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완전 남자애 아니었어요? 앞에? 남자애였어요? 남자애였던 것 같은데? 오. 그냥 완전 핫한 걸. 여성이시던데? 어. 이게 제일 약한 거니? 야, 굉장한 게 많구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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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어? 아! 방금 내가 되고 싶은 몸매를 봤다. 아니, 몸매가 어떻게 무슨 일이시지? 어, 봤죠. 솔직히 비키니에서 멈춰있다. 그거밖에 생각이 안 난다, 지금. 나도. 성별이 바뀐 게 아니라 인간이 바뀐 느낌이 갑자기 엄청나게 섹시한 여자가 돼서. 진짜. 탄탄하고 몸매 진짜 예쁘다. 오, 신기하다. 근데 이거는 솔직히 의학적인 것만 아니라 본인이 노력한 거 아니야? 귀여워. 너무 귀엽다. 다들 아기 때 다 귀여운 모습을 하고 계셔. 사업도 했고. 응. 했고 가족도 꾸렸어요. 가족도 있어. 아들 있구나. 혼란성이 계속 오셨구만. 아, 이렇게 나이가 들어도 계속 싸우는 건가 내면에서? 그래도 안 됐다. 원인이 딱 확고하니까. 그렇지. 아, 나는 이게 조금 신기한 것 같아. 뭔가 계속 생각하는 거? 결정을 하셨구만. 본인을 찾은 거야. 오. 진짜 이제 찾아가는 과정이구나. 서른 초반 정도 돼 보이셨잖아요. 근데 그럼 그 시간 동안 계속 뭔가 정체성을 혼란을 겪으면서 지내는 건가? 계속 뭔가 우울하고 이게 정답이 아닌 것 같고 내면에는 있었던 거지 계속. 근데 그거를 자각 인지를 빨리 못했을 뿐. 나는 내가 여자야. 난 내가 여자라고 느껴. 이런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 그래서 뭔가 이렇게 내면에서 싸운다는 게 무슨 말인지 사실은 아직 잘 모르겠어. 이렇게 가족이 다 있는 상태에서 수술까지 결심할 정도면은 뭔가 엄청나게 큰 혼란이 있었던 거 아닌가. Trend alert. Show the first and last selfie. 어, 잘생겼네. 와, 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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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어? 어? 아니 이게 말이 되냐고? 2018년엔 여성이셨던 거야. 아니 그냥 다른 사람 두 사진 해놨어. 나는 트랜스젠더라고 해가지고 내 머릿속에 남자에서 여자가 된 사람밖에 없었거든요? 대부분 그렇게 생각을 하죠. 네, 근데 이렇게 뭔가 남자 여자에서 남자가 된 거를 보니까 낯선 거 같아요. 확실히. 수염은 어떻게 하죠? 그러니까 라인 이렇게 이쁘게 나기도 쉽지 않다면서 수염 라인이. 진짜 쉽지 않아요. 귀엽네. 이쁘다. 어, 진짜 예쁘다. 천사인데 천사. 임신? 아, 결혼까지 하시고? 딸을. 딸. 와, 이렇게 되는구나. 진짜 신기해. 우와, 우와. 뭐지? 우와. 와, 근데 딸이랑 닮았다. 닮았다. 진짜 닮았네. 임신해서 애까지 낳고 성정체성을 다시 정정한다는 게 조금 나는 신기한 것 같아. 시기가 남들에 비해서 좀 뒤에 있으니까. 네, 그런 것 같아요. 엄마와 딸로 만났지만 어느 순간 아빠의 역할도 하고 계시는 그런. 만약에 루아님 갑자기 부모님이 성전환 수술한다면 어떨 것 같아요? 엄청 놀랄 것 같아요. 진짜 나도 근데 너무 걱정스러울 것 같아. 쓰러질지도 몰라 진짜. 아, 어렵네요. 네, 하지만 받아들여야겠죠. 맞아. 네. 아, 진짜 귀엽다. 애기다 완전. 아, 귀여워. 기대돼. 기대돼. 어떻게 될까? 어떻게 이분이? 될까? 아, 이분도 아이까지 다 낳으시고.
점점 이제 이제, 이제 찾아가는구나. 근데 머리 조금씩 기르고 아 이게 얼굴 수술도 다 하는구나. 오오오오오오오오 진짜 여성적으로 바뀌었어. 어 신기하다. 이렇게까지 좀 확 바뀌는구나. 얼굴 되게 많이 바뀌었는데? 그래, 얼굴형이 순차적으로 과정을 보여주니까 좀 신기했어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분의 표정이 굉장히 밝아져요. 맞아. 확실히 더 행복해 보이는 느낌? 보기 좋네요. 완전 셀럽 같은데? 분위기 미인이다. 여기서 이제 나 페피? 페피 좀... 나도 사실 약간 충격받았어요. 그 나는 여자에서 남자로 변할 때 가슴을 이렇게 잘라내는지 몰랐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냥 잘라내는 게 당연한 건데 이렇게 여기 흉터 자국도 있었거든요, 방금 보니까. 응? 여자분에서 와우! 우와! 오잉? 약간 그분 닮았다.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남자. 크리스퍼레! 닮았다! 진짜. 바이킹족 같은 그런 느낌이 나요. 수염도 막 이렇게, 어떻게 수염이 이렇게 나지? 여자였을 때는 안 났을 거 아니야. 아, 형제였어? 와, 대박이다! 성인이 돼서 트랜스젠더가 둘 다 됐다는 거예요? 외롭진 않았겠다. 그런 고민에 있어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가능성을 퍼센테이지를 따지면 이게 두 분 다 완전 모델이야. 흔하지 않은 결정을 함께 했다는 게 엄청 신기하게 느껴져. 그런 거 같은데. 너도? 너도? 난 내가 이상한 줄 알았어 이러면서 막. 맞아. 같은 경험을 공유하고 있으면은 마음이 엄청 편안할 것 같아요. 제일 놀라웠던 거 같아. 오늘 본 영상들 어떠셨나요? 너무 신기해. 좀 유쾌했어요. 왜냐면 사람들 표정이 다 좋아서. 성별만 바뀐 느낌이 아니라 다시 태어났어. 다시 태어났어. 틱톡의 이 참 대단함을 다시금 느끼는. 대체 이들의 콘텐츠는 어디까지 뻗어갈 것인가. 진짜 나중에 진짜. 화성 가요 얘네 진짜. 이게 결심을 내리기도 되게 힘든 게 지난 몇십 년 동안 본인 성별이 원하는 성별과 다른 성별로 태어나서 이렇게 지내왔는데 이제 바뀌어야 할 것도 많고 설명해야 할 것도 많은데 이렇게 결정 내린 것 자체도 대단해 엄청. 바로 한순간에 이게 사람이 확 바뀐 것처럼 나오는데 현실은 사실 그렇지 않잖아요. 그 안에 너무나도 많은 과정이 있잖아. 민증부터 시작해서 하나부터 열까지 다 바꿔야 되는데 이 많은 것들을 다 견뎌낼 만큼 내가 겪어보진 않았지만 오히려 이분들은 그걸 바랬겠다. 하루 만에 바뀌고 싶었겠다. 진짜. 밝은 컨텐츠였잖아요. 맞아. 네, 즐거웠습니다. 루아였습니다. 여태까지 짜치였습니다. 루아였습니다. 바이. MJ였습니다. 어스틴이었습니다. 바이.